같은 경우에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해결하시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모으려다 보니 냄새라든가 날파리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역이고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는 반대로 아이들을 많이 키우는 고객님집에서는 음식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것 또한 고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웰릭스에서 오늘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러 지금 출발합니다. 가시죠. 출동. 많으세요. 아, 예,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도 음식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던 고객님들이 설치하고 나서 편안해지시는 걸 보면 힘들 것도 없습니다. 계속 해야지 했는데 시간이 안 나서 이제 하네요. 와, 정말 잘 생각했어요.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이 다 만족을 하세요. 조심해야 될 거 있나요? 특별히 조심하실 건 없으신데 이 제품 자체가 이 노란색 페달을 밟으시면 작동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시거나 애완동물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가급적 저희가 안쪽에다 설치를 해드립니다. 바깥에 나와 있는 경우에 아이들이 호기심에 이렇게 한 번씩 밟아보거든요. 네. 이 제품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안쪽에 안전하게 안전을 위해서 내부에다 설치를 해드리는데 이거는 선이 충분히 넉넉하게 길기 때문에 원하시는 위치에다 두고 사용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제가 사용하는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적당히 나눠서 드시면 되시고 네. 자,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믹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이 상태에서 페달을 밟으면 당연히 음식물이 튀어 올라오겠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뚜껑을 덮으시고 물은 항상 많이 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2초 후에 작동하는 거고요. 네. 여기에서 음식물을 추가적으로 더 넣으셔도 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나중에 좀 더 부어볼게요. 페달을 밟으실 때는 1분 이상 밟아주시면 네. 이제 모터가 가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20초씩, 30초씩 중간에 끊어서 밟아주시는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시겠어요? 네. 제가 일단 물을 틀어주시면서 네, 맞습니다. 네. 틀어주시고 적정 양을 집어넣으시고 이제 페달을 한번 밟아보시겠어요? 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네, 전에 사용하시던 배수통은 저희가 나중에 이사 가시더라도 정확하게 원상 복구가 그대로 가능할 수 있도록 보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신청하시면 그대로 원상 복구가 가능하시니까 가볍게 세척하셔서 보관하시면 되시고요. 이전과 설치가 당일날 네. 다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사 신청을 하시면은 이사하는 날짜에 맞춰서 뭐 하루 이틀 아니면 당일 저희가 맞춰서 이삿짐에 싸가지고 옮겨가실 수 있도록 포장을 다시 해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존 거는 다시 연결해서 원상 복구를 해드리고 그렇게 이사를 가시면 이사 가신 지역에 해당 담당 기사님이 또 방문을 드려서 마찬가지로 오늘과 같이 또다시 이렇게 사용하시고 설치해 드릴 거예요. 네, 오늘 설치는 잘 끝났습니다. 오늘 시간 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되는 점은 일단 밖을 많이 안 나가도 된다는 건데요. 지금 저
저희 집이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큰아이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많이 안 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셋이 종일 먹고 간식 먹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음식물을 제가 모아놓고 버리러 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가 낮잠 잘 때 그럴 때 막 몰래 갔다 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웰릭스 음식물 처리기 친절하게 설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웰릭스 화이팅! 네, 오늘 방문드린 고객님 댁은 아이들이 여럿인 가정에 방문을 드렸는데요. 오늘 주부님의 고민은 음식물이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 큰 고민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웰릭스에서 출동해서 고민을 깨끗하게 해결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든 음식물에 대한 고민이 있는 곳이라면 저희 웰릭스가 출동합니다. 대한민국 주부님들 파이팅! 웰릭스 파이팅!